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 민변검찰청, 사법, 홍의병 운운하며 우리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은 여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7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여 구성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며 여야 협의를 통해 한 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공수처를 사실상 호소하기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특히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관련된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과 비교해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마구잡이 특검을 주장한 부분 역시 진상 은폐를 위한 물타기 공세일 뿐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과연 용납하시겠습니까?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의 진상 규명은 정의와 양심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물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마침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성폭력 축소 은폐 사건 재수사와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과 축소 은폐의 정보를 밝혀내야 합니다.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사정당국의 최고 책임자였던 황교안 대표와 박상도 의원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